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혹시 악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악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악산이 뭔지. 근데 설악산, 치악산, 이런 이제 좀 커다란 산을 악산이라고 부른대요. 하지만,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그 악산은, 뭔가 커다란 그런 산의 의미가 아니라, 악한 산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네에 사람들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산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바쁘시죠? 엄청 바쁘죠? 아,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바쁜 게 희소식이에요. 맞잖아요. 아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쁜 거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입니다. 근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유, 그럼요. 그거 어떻게 이겨? 예. 자, 그러면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어떤 동네에 악산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기릿! 그쪽이 이제 산세가 워낙 험한 곳이에요. 예. 산세가 되게 험한 곳인데 얼마 전쯤에 이제 제가 시골집을 좀 다녀왔어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둘이서 가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산골짜기 막 돌아서가는데, 이제 그 되게 가파른 고갯길이 나와요. 거기를 지나시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툭 하고 이제 던지시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은 고갯길이다. 오호,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 들으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지, 이거 여기 고갯길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얘기를 들려주시기를, 이제 그 고갯길 이름이 곰치제란 고개래요, 곰치제. 곰치제란 고개인데, 옛날에 시골길 같은 데는 진짜 완전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로 다니고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완전 산골짜기, 이제 가파른 절벽 옆에 바로 이제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버스 사고가 여러 번 발생을 했고, 그 버스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셨대요. 그 사고가 뭐냐면은 그 사고들이 정말 기이하게도 다 똑같은 사고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오? 어떤 사고요?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버스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져서 전복돼서 추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버스가 떨어져서 추락을 했더라도 어찌됐건 생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생존자분들의 증언이 전부 다 일치했던 게 뭐냐면, 버스가 고갯길을 넘어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웬 여자가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면서 서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버스 기사가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가 버스가 그대로 전복돼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거를 오랫동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아버지 아주 어리실 적에, 이제 옛날 버스들 있잖아요. 시골 버스들. 그게 다닐 때부터, 그때 당시 때는 지금 새로 뚫린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도로밖에 없던 상황이라,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뭐굿 같은 것도 하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위치에서는 계속 그 여자가 등장을 하고 버스는 계속 사고가 나고 지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갯길이 원체 가파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번 이러면은 아, 도로가 너무 가파라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예. 똑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고, 게다가 생존자분들의 증언이 전부 다 일치해. 똑같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어서 버스 기사분이 그거를 피하려다가 버스가 굴러서 전복이 됐다. 예.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자세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얘기는 그렇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들으신 얘기로는 그 곰치제끼를 결국은 통행을 금지시켜서 막아버렸대요. 폐쇄했구나. 지금 이제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새로 뚫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곰치제끼를 막아버리고, 곰치제 그 길 쪽에 원래 예전에는 그 길 따라서 마을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예. 마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시골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도로도 막혀버리고 하니까 왕래가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지금 그쪽에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도로가 있기는 한데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질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네가 궁금하면 한번 글로 가보든가 라고는 하셨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지금도? 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쪽 근처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밤에 그 고갯길 넘어서 가시다가 그분은 차가 절벽 아래로 구르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산 쪽으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한 거를 다른 분하고 반대 방향으로 피한 거죠. 그랬는데 그분 증언이 몇십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증언하고 똑같이 앞에 사람이 있어서 놀래가지고 핸들을 틀어서 박았다. 똑같이 증언을 하셨다고. 예. 이게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그 곰치제랑 고개가 이제 제가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린 악산이라는 곳이 있죠. 이게 악산은 말 그대로 별칭이고, 이제 알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좀 험한 동네 산인데, 이제 그 산 자락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재너머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곰치제거든요. 이제 악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아버지 어리셨을 적,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더 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악산에서 나무하지 말라.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네요. 왜 그러냐고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가, 저 산은 1년에도 몇 명씩 꼭 죽는다고. 올라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사람들이 원래 그 악산으로 불리는 그 알미산이라는 곳에서 나무를 많이 하셨대요. 예. 예전엔 나무를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가 산세가 험한 대신에 이제 사람들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른 데보다 좀 울창하게 자라고 쓸만한 애들이 많이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고 했는데, 산세가 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근처에 있는 산들도 산세가 험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산에서만 1년에도 몇 명씩 이상씩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굴러서 떨어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이유로 해서 산에서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이제 어리셨을 때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거기서 나무를 하신다고 이제 계속 산을 올라가시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오실 때쯤에 한 번 큰 일이 있었대요. 네. 그 산 자체에 이제 그 지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림수목관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산 관리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산림청 소속인데, 그쪽 관련된 분이 그 산을 가셨나 봐요. 산을 가셨다가 그분은 다행히도 돌아오시긴 돌아오셨는데 정신이 거의 반 이상 나가셔서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산을 가셨는데, 산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길 따라서 간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가파르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오. 매번 정기적으로 계속 가셨던 곳이고 똑같은 길로만 갔는데도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때 그분이 목격을 했던 게 뭐냐면은, 길을 찾으려고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웬 나무꾼이 한 분이 지게를 메고 나무를 이제 등짐 메고 그러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래요.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길 잃었는데 보이니까 살았다 싶은 거죠. 저기요 하고 막 부르면서 따라갔는데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가시더래요. 뭔가 해가지고 막 급하게 따라갔대요. 사람 따라가면 길이 나오니까. 예. 사람 따라서 막 급하게 가다가
그 앞에 나무지신 분이 걸음이 너무 빠르더래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걸어만 가는데도 좁힐 때 좁히지 않고 계속 가는데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더래요. 한참 따라가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일이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에서 막 이제 꿀린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어우, 엄청나죠, 산은. 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셨대요.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앞서서 걸어가던 그분을 놓친 거예요. 딴 생각 잠깐 한 사이에.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 서 있다가 어찌됐건 그분이 갔을 법한 길로 앞으로 갔대요. 앞으로 딱 가다 보니까 저 앞쪽에 좀 멀찌감치서 그분이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멀리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 저긴가 보다 하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바람이 산에서 바람이 훅 불 때가 있잖아요. 산바람이 훅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이분 눈앞에 절벽 있죠. 오,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영화에서 나온 그런 절벽까지는 아닌데 산 보면 되게 가파르게 절벽식으로 쭉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떨어지면 절대 못 올라오는. 그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딱 봤는데 그 나무지신 분 있잖아요. 자기가 딱 서서 밑에를 보고 그분이 걷는 위치를 보니까 땅이 아니더래요. 예. 허공이래요. 허공이래요. 오. 거기서 일단 정신이 한번 일체적으로 나가셨고 그러다가 놀래가 주저앉았는데 딱 앞을 다시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지신 분이. 이제 완전히 갇혀버렸고 정신은 나갔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이고 옛날이니까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길래요. 모르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밑에를 딱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해서 2차로 멘탈이 나가신 거죠.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 절벽 내려가는 쪽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에 옷 있죠. 옷. 낡은 옷 같은 거. 나무 그쪽에 옷 찢어진 거 조각 같은 게 막 걸려있고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보니까 백골 있죠. 백골. 백골이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예. 여러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 시야에서 보이는 위치에서만 그게 그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 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악산이네 여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고 그분이 놀래서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려는데 갑자기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앞서서 봤던 그 나무꾼 있죠. 나무꾼이 서 있더래요. 얼굴이 반이 없는 상태로.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그분은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고 다음 날 이제 올라갔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군청하고 경찰 이쪽에서 다 사람 나와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찾으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백골들을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제 백골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산에 입산 금지를 내걸고 폐쇄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아예 못 올라가게. 근데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입산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산에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첫 번째는 이제 무시하고 나무하러 올라가셨다가 변당하신 분들. 예. 두 번째는 그 산을 왜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 산에서 실종됐던 어느 마을 처자분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저기 막 굴러가지고 다 이제 막 망가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절벽 안에서.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 여자분은 읍내 장 가신다고 나가신 분이에요. 오, 장을 간다 그랬는데. 네. 근데 읍내 장을 가는 길목에 있는 거는 맞아요. 산이. 근데 거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입산 금지에다가 거기가 길이 더 험해요.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아요. 글로 간다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홀려서 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궁금해서 아버지랑 그 산 근처를 가봤어요. 그 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냥 돌산에 가까워요.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산이구나 싶은데 그 산만 딱 쳐다보잖아요. 그냥 오한이 생겨요. 산 자체가 너무 음산한 거 있죠. 다른 사람 보면 아 산이다 하는데 그 산만 보면 되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 산에 보면은 이제 겉면에 보이는 쪽에 거기에 이제 그 돌로 된 절벽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넝쿨 있죠. 침넝쿨 같은 거 막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산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로 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아버지 설명을 들으면서 딱 산을 본 순간 제가 뭘 봤냐면 그 침넝쿨 같이 생긴 넝쿨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사사사사삭 붙어서 매달려 있어요. 오, 예. 근데 복식이 옛날 복식 있잖아요. 엄청 옛날 복식, 막 무슨 막 70년대 이런 복식 있잖아요. 60, 70년대 복식. 그거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한복 입으신 분들도 있고. 거기 침넝쿨에 사사사사삭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딱 운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뭘 본 거지 하고 또 앞에 딱 봤다가 다시 산을 봤는데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나갈 때 한 번 그리고 요 얼마 전에도 갔을 때도 그 산 또 옆길 또 지나가는데 그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나간 얘기로 그 뭐 산 같은데 그런 데서 막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그런 데 묶여 있는 경우도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냥 들으신 얘기로는 아니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 장소에 그냥 묶여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뭐 귀신을 보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 산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붙들려서 묶여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 예.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굿도 지내고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굿을 받아들인 무속인 분이 없으셨대요. 무당분이. 무당분 뭐 근처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뭐 좀 떨어진 데까지 다 돌면서 왜냐면은 그 산 바로 옆에 있는 마을 분들은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이제 자기네 집 사람이 또 가서 그쵸. 또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옆마을 저 건너마을 다 수소문해서 했는데 알겠다고 와서 확인한 무당분들 다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어떠한 방법도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냥 다 가셨대요. 지금은 그 산 주변에 있는 마을에 사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산에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 또 강력한 귀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 절레절레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산 옆쪽으로 난 길이라고 하더라도 산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핏 본 것만 해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수십 명 이상은 됐어요. 그쪽만, 그죠? 네, 그쪽만. 보인 쪽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수십 명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어느 시절부터, 어느 시대부터 그 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쪽 동네 보면은 되게 딱 들어가면은 산 속에 있는 막 그런 아담한 막 그 시골 동네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막 경치도 괜찮고 막 그런데 실상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면은 이게 그런 악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악산도 있는데 그 고갯길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내 것 없어졌는데 도깨비가 계속 나온다는 하천이 있었어요. 도깨비 하천? 예.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도 거기서 도깨비불을 여러 번 목격을 하셨고 이제 아버지의 큰아버지시죠?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큰할아버지신데 큰할아버지께서는 도깨비로 추정되는 그 형체를 직접 목격도 하셨다고 해요. 그 하천이 지금은 한 줄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세 갈래였대요. 세 줄이 있어서 이제 상천 있고 이제 중천 있고 하천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운데 하천 있죠. 예. 이상하게 가운데 하천에서만 도깨비 불이 막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깨비 불 때문에 이제 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아버지도 이제 어리셨을 적에 이제 그 하천 덮어 없애지기 전에는 도깨비 불을
목격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신 얘기가, 저는 듣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아버지는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드라마 도깨비 있죠. 오, 공유. 예. 예.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래된 물건에 뭐 사람의 뭐가 깃들면 도깨비가 된다. 어, 그쵸, 그쵸.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가, 오래된 물건에 사람 피가 묻으면 그 물건이 도깨비가 된다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큰할아버지께서 술을 이제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길에 듣고 전, 아, 이게 좀 다른 느낌으로 막 많이 들었던 게, 돌아오시는 길에 웬 남자가 길 잡고 막더래요. 예. 그 중천 쪽에서 도깨비만 나오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웬 남자가 길을 막으시니까 큰할아버지가 좀 성격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젊으셨을 때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막 싸움이 나신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신 거예요. 집에서는 예, 난리가 났죠. 이제 안 오시니까. 그래서 나가봤는데 동틀 때쯤에 쓱 되니까 이제 큰할아버지께서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꾸벅꾸벅 졸고 계셨나 봐요.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큰할아버지 계신 데를 딱 가보니까 중천 바로 옆에 있는 그 뚝방길이라고 하죠. 하천 옆에 있는 길. 거기에 큰할아버지가 주저앉으셔가지고 졸고 계셨고, 큰할아버지 앞에 그 쌀이 빗자루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뭐 그 단골 그거죠. 도깨비. 네. 피 묻은 쌀이 빗자루가 큰할아버지 옆에 놓여 있었다고. 피가 묻어 있구나. 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지니까 그냥 그러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래동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깨비랑 씨름을 해서 봤더니 그 도깨비가 뭐 절구통이었다 이런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래동화 출처가,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궁금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그 도깨비랑 씨름했던 그 전래동화 출처 지역 있죠. 네. 거기가 그쪽 근방이래요. 그 동네 자체가. 네, 그쪽 정... 근방이래요. 전 처음 알았어요, 요번에. 이 정도면 동네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막 이런저런 뭐 목격담도 많이 생기는데, 결정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천 중천 있죠, 도깨비불 있는. 예. 나온다는. 거기서 아기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제 잘못됐었나봐요. 예. 그 뒤로 다 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그쵸. 동네가 뭔가 좀 터가 센 것 같아요. 이거는 도깨비도 나오지, 산도 악산이지, 뭐 고갯길은 뭐 사람 다 죽어 나가는 그 고갯길이지, 이거는 안 돼요 이러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산 속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을 구성되어 있는 쪽 있죠. 그렇게 중간중간 산 속에 박혀 있는 마을들 쪽은 이게 터나 기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 그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했듯이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을 경우에는 안 좋다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못 이겨내는 사람들은 뭐 죽어나가거나 좀 이런 일들인데 이겨내면 뭐 좀 괜찮은 터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지금은 많이 안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너편 쪽에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마을이. 예. 저희 시골 동네보다 더 깊은 산 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도 닦으시는 분들하고, 무당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마을에 계속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동네네요.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동네네. 지금도 그럴까요? 예. 계속? 일단은 제가 그 악산에서 그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귀신을 보고 온 게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지난주 주말 정도쯤에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동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나면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또 더 얘기해주겠다 이러셔가지고
아마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또 세월이다 보니까 또 이제 더 전에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뭐 곰취제,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악산, 그리고 도깨비 하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동네에 관련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곳에 자체에 그런 뭔가 터주나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신들, 상황신, 뭐 이런 개념이 없나 봐요. 여기 동네가. 지금 말씀드린 구역은 저희 지난번에 보셨던 그 저희 동네 쪽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야지 나오는 약간 공용구역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안쪽이거나 마을하고 완전히 인접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 딱 뭔가 희한하게 마을 자체가 약간 경계점인 느낌으로다가 마을에서 벗어나면은 오만 희한한 군데가 다 나오는데 마을 안은 평안해요. 그렇게 그 주변이 무서운 거지, 그 마을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안 좋으면은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는데 지금 마을에는 뭐한뭐 8, 90세 되시는 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 하니까.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또 이제 아버님이랑 또 어떻게 보면 고향 좀 비슷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니까. 그쵸. 또 그런 고향, 아버님 고향에 관련된 한 동네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동네 주변에 악산도 있고, 또 도깨비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계란과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이 곰취제라는 곳에서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그새 참지 못하시고 바로 또 검색을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뭐그 길이 이상해서 뭐그 길이 뭐 사고가 많이 나게끔 뭔가 설계가 되어 있었다. 뭐 요런 느낌보다도 유독 이상하게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귀신의 소행일까? 아니면 단순 길이 이상해서 그런 걸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